음료수 같잖아. 이거 그냥 벌컥벌컥. 이거 작업주. 왜 엉덩이로 먹어? 한시 닭발이랑 먹어야지. 손술은 12살. 방배동의 작은 떡집을 인수해서 양조장을 차린 차세대 여성 양조가. 어, 멋있다. 정제수살 구규모. 어, 딱 단순하게 딱 그거만 들어. 그래서 특징이 자기 사진인데 크락크락 웃는 피절. 그렇지. 피절. 12살. 7도는 웃는 사진. 9도는 정신없게 웃는 사진. 11도는 너무 웃어서 뒤집어진 사진.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와. 젊은 오, 바나나. 오, 그러네. 오, 바나나 향 나는 게 이게 술을 담아 보신 분들 많아라. 술 담을 때 진짜 나도 신기했던 게 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바나나 향이 나니까 깜짝 놀랐어. 좋은 쌀을 쓰면 그런 향이 나더라. 예산 쌀을 쓰고 있지. 아. 오, 술 잘 만들었다. 이거 맛있어요. 확실히 막걸리라고 해서 이렇게 벌컥벌컥 먹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와인 음료라든지 먹는 것도 재밌는 거 같아요. 맞아요. 실질적인 탁한 청주죠. 일본 사람들 한국 가서 막걸리 맛있는 거 먹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낯설질 않아 해. 누룩에 따라서 맛이 확 다른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술을 보고 와 되게 부러워해. 변화무쌍하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일본에 있었거든요. 겨울 연마가 이제 나오면서 하이빌 퍼지면서 막걸리가 막 왔는데 아이고, 아니었지.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시면서 그 일본에서는 왜 우리의 도브로크는 이렇게 안 나가냐. 근데 이제 일본 전문층에서도 도브로크는 뭔가 아재들이 먹는 술이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 막걸리를 그 특히 이제 한국 술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술에서 딱 비어있는 맛이 신맛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누룩에서 낼 수 있는 다채로운 맛 중에 하나가 신맛이 포인트예요. 아, 그런데 생각해볼 때 일본과 사케, 시큼한 사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 우리는 부산 쪽에만 해도 막걸리가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산적 막걸리만 해도. 그치? 근데 이제 음식 자체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일본 음식 자체가 담백하다 보니까 담백한 음식에 담백한 술. 그런 문화의 영향도 있지 않나. 우리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저는 새콤달콤 같은 맛 매력이 있어요. 막걸리 매력이에요. 아, 이거 그거요? 제가 근데 먹어봤던 빨간색 탁주 중에서는 유인수 소장님이 만든 요새 최근에 출시한 그 백년초든 막걸리 그 색깔은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아. 이거 봐, 진짜 이거 딱 이거 같지? 진짜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냥 컵에다 놓으면 그냥 멋있을 것 같아 애들이. 고운 맵쌀, 기임제 찹쌀, 설화곡, 백년초, 제주 백년초, 함양의 진달래꽃, 설화곡. 아, 설화곡 웃었구나. 설화곡? 설화곡이라고 누룩 중에 되게 유명한, 맞죠? 쌀로 만든 누룩인데. 아, 네. 설화곡을 쓰셨고. 자, 그러면 네. 딸기 우유를. 절대 딸기 우유 냄새는 안 난다는 거. 맞아요. 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착각하고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코로 가지가 나서 깜짝 놀라지. 어이? 근데 약간 딸기 우유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아, 끝에서 네. 살짝 있네요. 얘기를 들으면 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확실히 되게 부드러운 게 간양주에 비하면 회차를 걷어봐서 부드러워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크리미하고 약간 실키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네.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아, 이건 안주 없이 먹어야 되겠는데? 마시면은 입안에 이렇게 쌀가루에 대한 질감이 느껴지는 게 마시고는 계속 다른 맛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안주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근데 역시 닭주는 안주랑 먹는 맛이 있어야지. 탄산이 없는 거죠? 네. 칵테일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도 안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요새 이게 트렌드인가 보다. 백걸리도 빨간색으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술이 술 같지 않아야 좀 팔리는 것 같아요. 네. 네, 흐름인가 보다. 네, 우리 때는 술 같지 않고 술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딱 사진 찍어 올리기 좋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보란 느낌. 아, 다음 술은 약간 이름 있는 술 같은데, 지란지교. 100일 발효, 90일 숙성한 순창 지란지교에다가 대표가 직접 재배한 무화과를 첨가한 탁주. 술 이름이나 양조 이름을 보면 보통 그 계열이 느껴져요. 한국 사람이 이게 왜냐면 매제자분들한테 다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줘요, 술 이름. 색깔은 나도 무화과 써서 이렇게 색깔이 나오려나 그랬는데 레드비트 분말을 넣는다. 아, 그렇지, 무화과로 색깔이 이렇게 안 나와. 오! 야, 이거 맛있다. 이거 가지
제일 좋아하는. 워낙 제대로 배운 양반이야. 근데 이 향을 이 맡았을 때는 되게 세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먹어보면 무게감 있어. 이거 작업 안 돼. 먹어보고 막 알아서 작업. 작업 안 돼.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런 비슷한 술 비스킷. 비스킷? 비스킷. 비스 쿠키. 비스킷 한국말. 비스킷 영어. 비스킷 영어. 이탈리아 말로 비스코. 아 그렇구나. 알몬드랑 무화과 합이 꿀조합이에요. 다음 바셨죠 등장. 희양산. 정제수 쌀 도루 효모. 딱 그거 들어갔어. 9%인데 8,000원. 어 여기 스토리 되게 웃기네. IT의 산물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이 한국으로 돌아와 문경에서 농사를 짓는데 마을 쌀이 잘 안 팔린다는 고민을 듣고 술을 만들기로 결심했구나. 그래서 여기 희양산에는 공동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미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 고리타분할 수 있는 막걸리 라벨을 여기서 획기적으로 좀 바뀌었구나. 어, 이거 특이하네. 오. 그러면 이거 막걸리 병 모으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겠는데? 오 신기하다. 키피르 향이 나요. 키피르 뭐예요? 터키에서 이거 요거트 같은 거 우유 알코올로 발효하는 거예요. 키피르? 케피르. 케피르. 어, 저 발음 보니까 진짜 같은데. 케피르. 케피르. 이거 똑같아요. 진짜. 어 그래? 똑같아요. 어 냄새가 요거트 냄새 나. 요거트 네. 냄새. 네. 오, 이제 요거트 한 거 같은데? 막걸리다가? 나는 단맛 없는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괜찮네. 입안에 쓸데없는 잔당이 안 남으니까 싹 잊혀지는 맛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나올 단맛 나는 술들 어떻게 하려고? 아,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제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인위적인 단맛이라고? 인위적인 단맛. 이거는 한없이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흔히 막걸리가 갖고 있는 약간 무거운 게 없네요. 특이하네. 진짜 가벼워요. 이거 딱 느낌이 뭐냐면 안 젖어갖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 탄산감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탄산감이 적네. 초콜릿 디저트로 먹으면 최고예요. 어, 그거 어울리겠다. 왜냐면 초콜릿 조금 달콤하고 써요. 우유 발효한 느낌 같이 진짜 잘 어울려요. 브라우니 쓰면 이거랑 와, 막걸리랑 초코빵이랑 어울린다니까 특이하네. 좀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아니면 과감하게 비판해줘야 돼요. 그 우유 베이스로 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은 단맛이 많으면은 별로일 것 같은데 드라이 되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담백한 약간 편백찜 같은 이런 거랑 먹었는데 얘를 먹으니까 야채 단맛이 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담백한 음식이랑 먹으면 그 음식의 재료의 본연의 느낌을 되게 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재료 본연의. 나는 양념이 과하게 들어가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다음 술. 어 이름이 예사롭잖아요. 본 시리즈야 본 시리즈. 아 강원도 철원. 참고로 2022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17도야. 도수도 높아. 저... 싸진 않아요. 이거 비싸서 아껴 먹어요. 45,000원이에요. 4만? 응. 저 천천히 먹어요. 네 천천히. 이거 굉장히 무게감이 어우 무거워. 이거 알몬드 밀크. 그러네 그 향 나네. 어 무거워 혀가 달았는 줄 알았어요. 17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수가 안 느껴지는데? 굉장히 단맛이 있는데 맛이 상쾌하네요. 단맛은 끝난 게 아니고 약간 산미도 살짝 있어져가지고 지금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코로 이렇게 맡았을 때 약간 증류 중에 알코올 향 나는 것처럼 알코올 취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게 있네요. 아 17도면 아무래도 알코올이 올라와야죠. 그렇지? 근데 입으로 느꼈을 때 17도도 모르겠네. 네, 17도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17도네요. 맞아요. 달콤한 맛, 신맛, 버디도 있어요. 알코올 많이. 이거 진짜 이거 퍼펙트. 좋아요. 내가 왕의 대상인가 이거.
이거 이탈리안 그라파.